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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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 아침. 저 책임님. 응? 어제까지 기획안 전달해드렸어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채우고 싶은 욕심에. 지금 끝냈단 거지? 알겠어. 두고 가봐. 네. 자식. 나한테도 몇 년 전까지 저렇게 패기 넘치게 일하던 시절이 있었지. 근데 얘들아, 니들이 암만 야근하고 회사에 인생을 쏟아도 회사는 그런 거 알아주지 않는다. 너넨 그냥 기계가 잘 굴러가게 작동하는 부품 중 하나일 뿐이야. 뭐, 너희도 연차가 쌓이면 차차 깨닫게 되겠지. 나 김영규, 9년차 회사원으로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는 안정적인 회사에서 나가진 않되 제 기능을 잘하는 부품이 되기보단 살짝 삐걱거리는 부품이 되기로 했다. 잘 돌아가는 기계에 나사 하나 느슨해져 있다고 기계가 멈추진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삐걱거리냐고? 내가 선택한 삐걱거림은 회사가 나한테 주는 만큼, 요구하는 만큼 해주되 회사의 자원을 최대한 뽑아먹는 전략이다. 예를 들면 집에서 쓰는 전자기기를 회사의 모조리 가져와 전기를 빼먹는 행위! 이렇게 회사에서 완충해놓으면 집가서 자기 전에 널널히 쓸 수 있단 말씀! 회사 등골을 빼먹는 다음 전략을 보여줄 때가 왔군! 네, 경영지원팀 김영규 책임입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네. 회사에선 하루에도 몇만 장의 이면지가 발생하지만 그딴 건 내 알 바가 아니다. 난 회사를 최대한 이용해 먹을 거기 때문에 한 번 쓴 A4 용지는 버리고 언제나 새 A4 용지를 이용한다. 하... 오늘 할 일도 슬슬 끝나가겠다. 다음 전략에 들어가 볼까? 회사에서 월급 루팡만큼 회사 자원을 갉아먹는 짓도 없지. 머리숱도 풍성한 새끼가 존나 기만질이네. 김책임. 아, 예, 부장님. 좀 이따 약속 없음. 나랑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네. 뭐 먹을래? 전 유산슬 먹겠습니다. 유산슬? 그리고 탕수육도 시켜주시죠. 그, 점심치고 너무 헤비하지 않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나 보네. 그래, 그렇게 시켜. 누가 직장인의 미덕이 눈치라 했나? 이제 직장인의 미덕은 뻔뻔합니다. 부장님이 사주는 점심은 법카! 법카는 회사 돈이니까 이때 마음껏 보살을 누려야 한다. 탕수육을 시킨 건 역시 남으면 포장해 갔다가 집에서 데워 먹으려는 전략이지.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봐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다 퇴근했나? 그럼 슬슬 나도 퇴근 준비를 해볼까? 보자. 집에 커피가 떨어졌으니까. 얘도 입이 심심할 때 먹으면 좋으니까. 책임님, 뭐 하세요? 이선님. 뭐 하시던 거예요? 이선님한테도 알려줄 때가 온 건가? 연차가 쌓이며 깨닫길 바랬건만. 앉아봐.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월급쟁이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지능적으로 회사를 이용해 먹는지 알려줄 테니까. 네? 다들 그 소식 들었어요? 뭔데요? 야! 뭔데? 우리 팀에 있던 지원님이요! 회사 돈 80억 횡령하고 튀었대요! 뭐? 80억이야? 진짜야? 이것도... 레알 지능적으로 빼먹었네...